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제 9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속죄일이죠. 속죄일. 우리하고는 달력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 아닙니까?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영원히 지키라 그러셨어요. 유대인의 절기도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 새해, 7월 1일을, 음력 7월 1일을 이분들이 새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7월 1일을 새해로 하지 말고 니산월 1일을 1월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첫 달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7월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7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절기다. 근데 그걸 왜 지키느냐? 속죄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를 알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속죄의 방법이 더 잘 이해되고 더 은혜되고 더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꼭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보면은 일곱 가지가 나오죠. 유, 무, 초, 오, 나, 속, 초. 이제 다 외우시죠? 유, 무, 초, 오, 나, 속, 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 무, 초, 오, 나, 속, 초. 우리 한국에 하면 속, 초 있잖아요. 그래서 유, 무, 초, 오, 나, 속, 초. 오늘이 이제 여섯 번째 속죄일인데. 그런데 이 절기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appointed time이다 그랬고요. 이 절기에 모이는 것은 리허설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이럴 때에 주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짚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7월 1일에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이 뭘까요?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조금 더 붙었죠. 뭐. 근데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되고 붙어 있는 거니까. 호샤나 라바, 큰 구원의 날. 그리고 이제 제8일 성회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다 기억하시면 좋고 아니면 나속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1일, 10일, 15일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40일 동안 테슈바 기간을 지내는데 이 테슈바가 뭐냐면 회개란 뜻이거든요. 돌아온다, 회개한다는 뜻인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는 사람들과 화해하는 기간으로 가져요. 섭섭하게 했던 거,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쳤던 거 그런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또 갚고 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간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제 40일을 갖고 그 이제 기원은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보통 그 금식을 속죄일 이때 이제 하죠.
근데 요 40일 40야가요, 굉장히 마음 아픈 기간이에요. 처음에 하나님한테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딱 들고 내려오는데, 아, 보니까 밑에서 막 춤추고 뭐 이런데, 이게 뭔가 보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그 황금송아지를 절하면서요, 우상숭배하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가 아니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돌을 그냥 땅에다 던져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또 깨져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이 돌을 따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돌을 받아가지고 돌판에 십계명 율법을 새겨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40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 40일을 지키라 이런 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전통이 그렇다 그런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일부터 10일까지 회개의 10일을 지키고요. 또 그날을 경외의 날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 드디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히브리 말로는 요옴 키푸르, 우리말로는 속죄일 이렇게 부르죠. 일곱째 달 열흘날, 즉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날에 뿔나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나팔을 지금 계속 불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나팔 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가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로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제사장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가족의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때 수송아지가 사용이 돼요. 자세한 것도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속죄제인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어떤 수염소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속죄제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염소 한 마리를 아사셀 수염소로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자, 속죄한다. 속죄하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이 다르다. 대제사장의 속죄가 있고 백성의 속죄가 있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도 대제사장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따로 드려요. 이때는 이제 수양을 드렸죠. 자, 속죄제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카포렛이라고 그러죠. 덮는다. 사람들의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덮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피를 뿌린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래서 카포렛이에요. 그래서 이 카포렛은 다른 데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속죄소를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고유명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속죄소. 자, 영어에서는 어느 곳은 머시 시트라고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같은 데는 머시 시트로 번역했어요. 뭐 맞는 말이죠. 예, 은혜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시은좌, 은혜의 보좌. 또 NIV 같은 데는 어톤먼트 커버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번역이죠. 속죄하는 덮개. 헬라어 성경에 보면 힐라스테리온 그랬습니다. 힐라스테리온.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은요, 속죄소, 덮는 속죄소가 되기도 하고 화목제물이란 뜻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에서 이제 속죄 절차를 갔는데 이 속죄일의 제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아마 차근차근 한번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준비가 돼야죠. 제물은 아론,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양,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 두 마리, 수양 한 마리, 이렇게 준비가 돼요.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대제사장은 두 마리를 드리는데, 송아지, 양.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두 마리, 양 한 마리.
여기서 이제 아사셀 양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월절 지낼 때 하나님이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지정하셨어요.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다. 그래서 1년 된 양과 염소를 묶어서 그냥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양.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을 때는 아니 예수님을 양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수염소를 광야로 보냈는데 서로 다른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이 염소 두 마리 끌고 오면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헤오바,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아자젤, 이렇게 두 마리를 뽑아가지고요 표시를 딱 해놓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 가운데가 대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들었으니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뚜껑을 열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생긴 두 마리 염소인데 이 붉은 줄을 든 제사장 두 명이 옆에 보조로 묶습니다. 어디를 묶냐 하면은 뿔을 묶기도 하고 목을 묶기도 해요. 목을 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뿔을 붉은 줄로 묶어놓은 이 염소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 아사셀 염소예요. 대제사장이 먼저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하고 속바지 입고 속옷 위에서부터 이 발을 뒤꿈치까지 내려가는 흰 세마포 옷입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여기 그림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조금 따라가지고 그릇에 담아놔요. 그럼 이 피가 굳지 않도록 옆에서 누가 이제 젖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첫 번째 제물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지금 순서입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이런 죄인입니다. 두 손을 얹을 때 왼손을 아래에 얹고 오른손을 위에 얹고 이 그림에서는 약간 떼져 있는데 사실은 머리에다가 대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대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 짐승에게 나의 죄를 모두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모든 죄가 우리 주님에게 전가돼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죄가 사함받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죄가 모두 사함받는 그것의 지금 예행 연습이죠. 예표, 리허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조건 그 피 들고 지성소로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로에다가 번제단은 항상 24시간 불이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활활 불타는 숯불을 향로에다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두 움큼 정도의 곱게 간 향을 또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숯불 위에 향을 넣습니다. 그러면 향연이 그 안에 확 퍼지겠죠. 그래서 속죄소가 이제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럼 이제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그 속죄소를 가리게 하셨는가?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연기로 가려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시내산에 연기가 쫙 했다. 그래서 뭐 그 연기가 마치 옹기점의 연기 같았다 그러는데 뭐 빽빽한 연기에 그냥 흐릿한 속이 훤히 보이는 연기가 아니라 얼마나 연기가 빽빽한지 아니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셨고요. 이사야 6장 4절에도 보면은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연기가 빽빽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이사야도. 계시록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향로를 피워서 그 지성소에 연기를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와야죠. 이제 향로 들고 향 들고 뭐 이렇게 거기다 피까지 들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향을 피우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번에 그 젖고 있는 송아지 피 있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속죄소 앞에 속죄소 동편에 뿌리는데 7번 뿌린다. 7번. 이 속죄소가 덮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피를 뿌림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덮게 해요. 덮게. 하나님은 이 덮게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괴, 괴는 언약 괴는 하나님이 그걸 속죄소라고 안 부르셨어요. 거기는 뭐 십계명 돌판도 넣어놓고 만나 항아리도 넣어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어놨지만 그거를 거기서 속죄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 덮게 카포렛 덮게 덮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속죄소고 그게 머시 시트고 그것이 어톤먼트 커버예요. 거기다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은 완전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에 대한 속죄 순서가 끝났어요. 여기에 수송아지 한 마리가 희생됐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나와서 이번에 염소, 여호와를 위하여 목에 붉은 줄을 메고 있는 그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벌써 세 번째 들어간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피를 뭐 뿌려요. 근데 피를 뿌릴 때 한 번은 위로 뭐 7번은 아래로 뿌린다고 그러는데 한 번 동쪽에 뿌리고 한 번 전면에 7번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죽었고 이제 수염소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냐 하면은 번제단으로 다시 나와요. 세 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뭘 하냐 하면은 번제단에 네 기둥에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섞어가지고 그 피를 발라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뿔이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효험이 있다. 구원의 원천이다. 그런 것을 계속 리허설 하는 거죠. 바를 때마다 그걸 보고 리허설 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번제단도 7번 피를 뿌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아론이 속죄함 받는 거요. 아론의 대제사장직도 해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고. 백성들도 해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고 번제단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휘장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고 속죄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고 직분도 새롭게 하고 사람도 새롭게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죠? 수송아지 그리고 수염소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데 수염소 뿔에 붉은 천을 감고 있는 수염소가 있죠. 이것을 이제 또 아까와 똑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요. 이건 이제 누구의 죄냐면 백성의 죄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런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이런 죄를 원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아래 두고 오른손을 위에 얹고 막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기도가 다 끝나면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 무인지경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 수염소, 수염소. 이렇게 속죄제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모습이에요. 이제 왼손 아래, 오른손 위에 얹고 지금 머리에 손 얹고 지금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맡은 자가 이제 이 수염소를 끌고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데
무인지경에다가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의 죄를 머리에 지고 이 수염사가야 혼자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그 광야에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굶어 죽든지 탈진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버림받아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사셀이에요. 뭐,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전가받아서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셨다.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한번 내려와봐라. 막 조롱하고 버림받았잖아요. 침뱉음 당했잖아요. 가시관 썼잖아요. 그것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염소가 뿔에 이 붉은 천을 감고 염소가 어느 날 집까지 찾아왔네. 문 앞에 와가지고 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그 수염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네. 그럼 죄가 다시 나를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사 잘못됐네. 사람들이 막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절벽에 가서 떨어뜨려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밀면 염소가 무서워가지고 막 안 가려고 막 그러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뒤로 붙들고 사람이 마주보고 그럼 염소가 도로 올라오려고 막 그러겠죠. 그죠? 그때 그냥 밀어서 염소를 절벽에 떨어뜨려 죽였대요. 좀 잔인하긴 한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뭐 염소 한 마리 죽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느니 뭐 동물 보호론자들이 이거 들으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염소 한 마리가 이렇게 버림받고 잔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예요. 근데 왜 양이라고 그랬냐고요? 괜찮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제정하실 때 1년 된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이나 수염소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사셀 양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희생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요, 가서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자,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성막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멀리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죠. 수염소, 아사셀 수염소를 끌고요. 계속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어느 지정한 지역이 있겠죠. 어떤 광야, 도저히 못 돌아온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가서 그 염소를 풀어놓고 그냥 자기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에는 뭐가 있나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불태운 그 번제단이죠. 그 우리의 죄를 불태운 그곳하고 아사셀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켜서 멀리 보내셨으며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멀리 버림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자, 이로써 속죄제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마무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거기 지성소에 놔둔 향로를 어떻게 할 거예요? 1년에 딱 하루 들어가는데 오늘 안 꺼내오면 다음 속죄일에 꺼내와야 되거든요. 그래 꺼내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향로를 꺼내오는 걸로 추정됩니다. 요 네 번째 지성소 출입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들어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는 세 번 들어갔다 나온 걸로 돼 있고 그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실제로 네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절차가 번제 절차죠. 지금 속죄 제사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번제를 할 때는요, 이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죠? 약간은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온 거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 정복을 입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옷 입고, 에봇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정복을 차려입습니다. 양 두 마리가 남아있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양 한 마리, 그 번제용이죠. 백성을 위한 번제용 양 한 마리. 두 마리를 잡아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속합니다. 그럼 이제 제사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돌아와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는 동안에 입었던 그 옷은 벗어가지고요. 세탁을 하고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기름은 불태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남은 게 뭐냐면 가죽하고 고기하고 내장하고 이런 게 남았어요. 이것은 그 안에서 안 태우고 다른 곳으로, 진 밖에 다른 지정한 곳으로 가서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걸 불사른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이겠죠? 그 제사장도 입고 갔던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진영에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단속을 하고 죄를 얼마나 끓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아무렇게나 지으면서 하나님한테 막 그냥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엄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속죄제사를 영원히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왜 속죄제사를 우리는 오늘날에는 안 드리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아사셀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이 될 때마다 그 속죄 절차와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리허설하고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두께가 10cm였대요. 그리고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안 끊어지는 찢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휘장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까 그 성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다. 그 길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들어간다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들어간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라고 했어요.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우월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휘장이 그 육체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 새 길을 내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여기 나오죠? 송아지는 대제사장 위에서 염소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속죄 제물의 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일을 깨끗하게 희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새로웠고 항상 은혜가 되고 항상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속죄일에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염소 한 마리는 광야로 죄를 지어서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버림받게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죄는 그와 같이 죽음과 버림받음을 의미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들을 일곱 번 핏부림으로 덮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뭔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핏부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님 확실히 믿게 하시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하 아도나이 베이쉬 메레하 야에 아도나이 파나 엘레하 베후니카 예사 아도나이 파나 Elcha ve'aseh lcha shalom ve'aseh lcha shalom yevarechecha Adonai ve'ish merecha
좋으세요? 아직은 괜찮죠? 아니요. 그래도 시원한 거 지난주처럼.